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바이든 미국 제조업 위협할 중국 저가 수출 공세에 관세 무역 장벽 검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들은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 과잉 생산의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엔화 쌀 때 줍줍, 아직 바닥 아니야. 원엔 환율이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엔 환율이 저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엔화를 다시 사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흐름에 변수가 많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테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고 덮친 상장사, 10곳 중 7곳 2분기 실적 전망 하향. 달러원 환율이 달러당 1,350원을 넘는 고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증권사들이 70%가 넘는 상장사의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환율에 따라 환차익을 보는 기업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가 원 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각국의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직격탄이 되는 등 정치 이벤트도 기업 경영난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하나 했지만 오후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의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현 시각 예상 체결과 함께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예상, 코스닥 예상 각각 빨간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8%, 코스닥은 0.02% 하락하고 상승하면서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정부가 국내 배터리 자동차 업계 공급망 자립화로 올해 9조 7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2,500억 원 이상의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 0.25% 상승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네이버, KB금융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한 6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 그리고 기아는 빨간불로 마무리했었고요. 오늘의 현대차 빨간불, 기아 파란불로 이렇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부터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L의 가남신약이 유럽 소아 임상 계획에서 제출해서 면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재 HLB 2.34% 하락한 선에서 지금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엔캠은 어제장 3%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엔캠은 현재 1.3%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HPSP와 이오테크닉스 어제장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만나봤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금호 석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뭐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이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도 최근 들어서 또 상승을 하면서 2700선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또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는 만만치가 않죠.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다시 박스권인데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 하면은 여전히 실적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 1분기 실적 보면 뭐 굉장히 좀 잘 나온 종목 중에 이 금호석유를 먼저 좀 골라봤습니다. 금호석유 1분기 영업이익은 786억이거든요. 시장 컨센서스는 600억대 중반에서 600억대 후반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뛰어넘었죠. 한 20% 정도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긍정적인 부분이 내용도 좋습니다. 실적 자체도 많이 올라갔지만 전사업부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에너지 부분이 사실 2분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1분기에는 전사업부가 다 올라갔고 뭐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이런 레깅 효과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전기 보수가 종료되면서 가동률과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뭐 합성 고무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실적이 증가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좀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 판매량 증가가 되면서 스프레드 개선까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졌고 중국을 또 바라본다라면 중국에서 이구환신 정책이 있죠. 그러면서 100에서 200만 대 정도의 신차 수요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EV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한 21년도에 급등했던 타이어 수요 한 3년 정도 사용하죠. 이제는 24년도 EV 타이어의 교체 시기 돌아왔고 이구환신 정책까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 금호석유의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좋으면 최근 들어서 이 대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좋다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죠. 주주환원 책입니다. 이 24년 9월까지 자사주 500억 취득하고 그리고 26년까지는 보유한 자사주의 50%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유한 자사주의 50%면 전체 주식수의 약 한 9%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사실은 화학 섹터에서 주주환원 정책 강하게 펼치고 있는 기업들 맞지 않은데 금호석유는 주주환원 정책까지 좀 강하게 펼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금호석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1분기 OP도 컨센을 좀 상회한 상태고요. 일단 주주 환원 정책도 좀 뛰어난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담아보면 좋을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신세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신세계는 시장의 관심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못 받다가 어제 이제 정말 오랜만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금호석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세계도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우선 제일 좋은 점이 신세계에 그러면 뭐 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1번으로 생각나는 게 백화점이죠. 백화점 매출이 고신장했습니다. 매출액이 YOY 기준으로 한 8% 정도 성장하면서 5개 분기 만에 증익을 시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1분기 기준 매출로만 본다라면 사상 최대의 1분기 매출액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이 신세계 자체가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뭐 가사미아라든지 라이브 쇼핑 같은 이런 자회사들의 손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사미아 라이브 쇼핑 각각 매출액이 약 한 30% 그리고 이 영업이익 10% 그리고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20% 가까운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다 흑자전환도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면세점이 사실은 좀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면세점 부분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다라는 점. 근데 이 매출 하락과 뭐 공항 임차료 확대라는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BEP 이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킬레스건 면세점까지도 이
만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년 2월 7일까지 9개월 동안 1,050 규모의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가격도 보셔도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거의 바닥권, 지금 가장 장중 저가까지 쳐도 15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래쪽에 있다라는 점, 가격까지도 좀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9일 목요일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에 이틀째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은 실적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예측가에서는 양시장 다른 방향을 보여줬는데요. 개장 분위기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06%, 코스닥 0.1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실시간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다섯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5.19% 상승한 17만 2,4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BH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탑재 아이폰으로 인해 애플이 시장에서 큰 이슈를 몰고 있죠. 관련 종목으로 BH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3% 상승한 2만 2,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원전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의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현재 4.9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츠로테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츠로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츠로테크 0.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폴라리스 그룹 관련주가 덩달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현재는 4%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꼽았던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들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는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위 자리에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7.7% 정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17만 6,600원 선이고요. 어제는 수급 블랙홀 역할을 좀 했습니다. 특히 조선주 안에서도 여기로 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기준으로 96.5%까지 급등을 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7%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HLB는 0.56% 강보합 수준이고요. 삼성전자는 0.37%, 네이버도 1.9%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폴라리스 AI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폴라리스 AI가 폴라리스 쉐어테크에 대해서 지분을 4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사로서 함께 좀 움직이고 있고요. 4.1% 상승하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전선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대원전선 7.04%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 오늘도 약합니다. 에코프로는 1.1%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AI 관련 모멘텀으로 요즘 원전까지 함께 좀 주목받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0.52%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쪽도 좀 약한 모습입니다. 한미반도체도 0.28%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과학회에서 아일리아 시밀러 임상 3상에서 결과 어땠는지 나왔는데요. 치료적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출발은 셀트론 0.21%지만 장 흘러가면 갈수록 좀 고점 탄력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츠로테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 상승하고 있는데요.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 비츠로 EM입니다. 여기서 만들고 있는 발전기가 지금 제네라콜딩스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제네라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비상발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더 쏠린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30년 동안 계속해서 납품을 좀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롭게 부각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비츠로테크 어제 굉장히 급등하면서 움직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1.06%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입니다. 대한전선도 4.4% 정도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넷마블은 오늘 실적 발표 앞둔 상황입니다. 장 막판까지 오늘 출렁거림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0.28% 상승합니다. 일단 전력 설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압기에서 전선, 그리고 원전, 최근 들어서는 천연가스까지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좀 확장되고 있어서 상무님과 함께 이 부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동해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전반적으로 멈췄다고 합니다. 전력을 생산을 해도 수도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전선망이 없기 때문에 송전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멈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도 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대부분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이 이 뭐 대표적으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매출액은 뭐 24년도 예상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가 2조 원대 중반이었고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영업이익단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주들은 이 실적 그리고 자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우량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좀 길게 보는 모습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전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있죠. 송전선, 이 전기를 날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들도 계속 발생을 합니다.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줄었다고 매출액이 바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큰 폭으로 뭐 준다거나 뭐 이런 실적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좋은 회사하고 우량한 회사고 매출액도 늘어나는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 부분들은 이 맞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뭐 하루나 이틀 정도로 이렇게 테마적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투자에서는 하루 이틀짜리 이런 테마로 묶이면서 굉장히 좀 급등했다가 다시 윗꼬리 달면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단기적인 투자에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회사가 자산적으로도 그렇고 실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우량하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넷마블 실적 발표 앞둔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 5.93% 상승하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0.96% 상승합니다. 오랜만에 어제부터 게임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여름쯤에 상장하게 될 시프트업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K콘솔을 키우겠다라는 발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무님이 좀 게임주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게임주들의 흐름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게임주가 몇 년 동안 좀 힘들었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 게임주들은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였죠. 헬스케어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 이런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보는 쪽에서는 사실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만 않았다 그러면은 피해를 볼 때에는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이 종목과 조금은 더 리스키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가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 시간들을 상당히 좀 많이 거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는 힘들죠. 이런 상황까지는 힘들지만 옥석이 가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 실적이 잘 나왔죠. 역대 분기 최고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게임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같이 올라가려면 유동성이 좀 더 많이 풀려야지 분위기가 편안해지는데 유동성이 지금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죠. 단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도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이 크래프톤처럼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선별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실적이 좀 잘 나오는지, 신작 모멘텀도 좀 잘 반영되는지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등비등한 모습이네요. 올라가는 섹터가 조금 더 적은 모습인데 일단 많이 오르는 쪽 먼저 보면 전기 가스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 창고 쪽에서도 함께 좀 자리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조선뿐만 아니라 해운주들도 함께 잘 갑니다. HMM 3.3%, 펜오션도 2.87%,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업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안에서는 갤럭시아 SM이 0.68% 정도, 대교는 0.3% 정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계 쪽도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쪽 먼저 보면 의료 정밀 섹터 자리하고 있고요. HL 파나진 1.2% 상승합니다. 인터넷 쪽도 살펴보시면 카페24도 7.8%, 가비아 0.47%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화학 쪽 종목도 함께 보시면 VT 1.6%, 코리아나 1.64%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많이 떨어지는 쪽은 어제 좀 올라왔었던 수급이 반도체 대신해서 좀 저 PBR 쪽으로 몰렸었는데 오늘은 여기서도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증권 0.5%, 보험도 0.53%, 금융 쪽도 0.48%입니다. 어제 증권 위주로 좀 올랐었는데 증권주가 가장 그래도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 금속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빠지는 쪽 전기 전자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 어제에 이어서 이거를 연속 좀 약하네요. 아비코 전자도 1.6%, 신성 델타테크는 여기 2.4% 정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쪽도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 쪽도 오늘 좀 하락하면서 약합니다. 반도체 쪽도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2.4%, 주성 엔지니어링도 1.2% 정도. 또 넷패스도 1%대 하락률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측이 어제 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어서 추가적으로 상무님과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폴라리스 AI에 엔비디아가 붙으면서 시세가 굉장히 잘 났습니다. 폴라리스 그룹주 잘 가긴 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좀 흐름 어떻게 좀 시각 잡아가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이 국내 시장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하드웨어 쪽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 미국에 공급을 하는 입장이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반대죠. 국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가는 유통을 비교적 담당을 하는 업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성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드웨어 쪽은 뭐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 뭐 일본 업체를 많이 따라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그런 모습들에 비하면 많이 좀 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고 주목을 받고 실적이 막 올라간다고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따라가시기보다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공급해주는 이런 이 모습들도 좀 다르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좀 차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 순매수의 1위는 삼성전자지만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은 지금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올려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관련 섹터의 움직임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장에서의 어떤 시각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99% 정도 외국인이 미확약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량 폭탄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기관이 좀 받아가고 있는 건지 조선 빅포랑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한 시각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뭐 1분기 실적이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선주가 살아나고 있죠. 조선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 지금 이 조선주들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대마린 솔루션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마린 솔루션 어제 이제 처음 거래를 시작을 했죠. 오늘까지 이틀째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통 첫 거래가 시작이 됐을 때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매도 물량을 단기적으로 좀 쏟아내고 그 이후에 기업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좀 특징적인 모습이 이 뭐 상장 초기에는 상승하는 종목들은 뭐 많았지만 보통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이 물량을 다 받아가고 올라가는 올린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성격이 몇 가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선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들어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현대마린 솔루션도 시가총액이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보면 8조 4천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8조 원 정도, 8조 원 가까운 뭐 7조 원대의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크죠. 이 ETF에서도 담아야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국내 ETF에서 특히나도 더 많이 담아야 되는 이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까지 좀 겹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상장 초기에 나오는 그런 물량들을 좀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대마린 솔루션 상장 초반에 나오는 이런 종목들처럼 조정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물량을 받아가야 될 물량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는 단기적으로는 좀 우호적일 가능성이 좀 높고 향후에도 조선주들은 뭐 하반기로 가도 괜찮은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뷰를 좀 가지셔도 좋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총이 크기 때문에 담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좀 이 물량을 받아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은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안에서 해운주 그리고 피팅 밸브 쪽도 함께 시세 받아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개장 분위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빨간불 켰네요. 일단 시장 안에서 외국인은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덜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 쪽에 기관들이 한 100억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이제 양시장 모두 이제 매도세로 네 좀 돌아선 모습이고요. 지금 기관들이 코스피 쪽을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제 탄력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미증시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빅테크 기술주들의 어떠한 실적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미국 쪽에서는 M7 기업들 위주로 이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AI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었던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실 그 AI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전망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향후에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상 특징이 조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PBR이 낮다라고 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제 근본적인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주주 환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하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도 함께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넷마블, W게임즈, 대한전선, HMM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넷마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넷마블 같은 경우에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를 또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죠. 저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좀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겠지만 우선 이제 적자폭을 이제 줄이는 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적자폭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2분기부터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임작으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이 이제 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사전 예약만 거의 한 1,500만 명이 이미 지금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F 쪽에서도 이제 순위 1위를 또 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뭐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상에 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조금 터치를 해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변동성이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후장까지는 우선은 어디까지 밀리는지 좀 지켜보신 다음에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넷마블 함께 살펴봤습니다. 적자폭을 줄여나갔는지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DNC 미디어, 카페24, 삼현, 클래시스, 뷰노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클래시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 관련주들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이 분야에서는 클래시스가 아직까지도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1분기가 세상 최대치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상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북미 시장까지도 또 진출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또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수에서도 워낙에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지만 북미에 대한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면 사실 이제 주가의 상승 흐름은 네,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신규 관점에서 위험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온다면은 조금 지켜보셨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4만 원 이하대까지 조정 시에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 디바이스 쪽은 워낙 또 실적이 탄탄한 섹터기도 하죠. 클래시스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J대한통운입니다. 네, CJ대한통운과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재계약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부터 확인해 보시자면 신호 강도는 65점, 수급 마찬가지로 65점이고요. 차트 70점, 모멘텀과 실적 각각 65점을 가리키면서 지금 총점 66점으로 현재 지금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차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54% 하락한 12만 13만 원 선, 방금 0.08%가 상승했고요. 13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클래시스입니다. 네, 클래시스가 올해 1분기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 70점, 수급 75점, 차트와 모멘텀은 각각 65점과 70점으로 지금 종합 점수가 71점,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3% 정말 큰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4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고려아연입니다. 네. 비철, 귀금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2분기 이후 실적 기대치가 높아질 전망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신호 강도가 65점, 수급과 차트 실적이 70점으로 종합 68점, 트레이딩 매매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2% 상승한 49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방금 나왔던 종목이네요. 고려아연입니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고 워낙에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또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한번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동사의 경우에는 주로 아연과 그리고 연 그리고 금과 은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원재료 시세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연 가격도 오르고 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특히 아연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만에 이제 2,900달러를 또 돌파를 했고요. 금도 지금 2,300달러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료 값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판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우려 사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재련 수수료가 많이 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지금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악재 소멸로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50%가량 네, 상승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주주환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5월 3일에 네,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한 1,000억대 규모였었는데 이게 지금 1,500억대까지 네, 또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도 이제 시장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이제 저PBR 관련주라고 해서 네, 매수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인지 선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주주환원을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동박 사업도 좀 진출을 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아연 재련 기술이 좀 좋다 보니까 이 기술을 토대로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좀 다각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동박 관련해서 네, 공장까지 또 증설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올해 4분기부터 또 실적에 네, 또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IRA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가져가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뭐 498,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정 주가 네, 55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려 아연이었습니다. 저가 매력도도 있고요.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업이니까요.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5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기관 순매수 3위 종목으로 고려 아연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ISC입니다. 소켓 관련주인데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사실 이 소켓 관련주 중에서 대장은 아직까지는 전 좀 리노공업이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SC 같은 경우에 이제 소켓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켓 같은 경우에 이제 칩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다.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 다소 조금 소외가 되었지만은 또 2분기 부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에 대한 어떤 가파른 회복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바로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네,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사실 1분기만 하더라도 이 AI 가속기 관련해서 소켓 매출 비중이 한 3%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봤을 때는 한 25%까지 또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AI 관련해서 어떤 그런 시장이 확산이 된다면은 결국에 이제 동사의 공급량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좀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진 그리고 이제 물량이 좀 이연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1분기 때 이연된 물량은 2분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AI 관련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은 어떤 그런 추가적인 또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SK 엠펄스와의 또 통합 기대감도 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C에 이제 이미 피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K 엠펄스 같은 경우도 이제 SKC의 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회사끼리 이제 통합을 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간 매출액도 한 100억 원 정도 네,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지금 SKC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자회사인 SK 엠펄스를 통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ISC 역시도 이제 유리기판에 관련돼서 이런 상승 모멘텀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또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네, 95,000원대까지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으로 ISC 살펴봤습니다. 대장주 리노공업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표가 9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코칩 함께 보시죠. 오늘 종목은 코칩 준비했습니다. 사실 새내기 줍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리포트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 커패시터 전문 기업입니다. 소형이랑 초소형 부분에 있어서 특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슈퍼 커패시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은 코칩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 기억하실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커패시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소형과 초소형 부분은 코칩이 유일하게 지금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5월 7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새내기 주기 때문에 아직 하방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지지선이 어디서 만들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본업으로 가지고 있는 칩셀 카본에 대한 성장성은 유효하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칩셀 카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슈퍼 커패시터의 브랜드인데요. 쉽게 전기를 좀 저장을 미리 해놨다가 만약에 전원이 차단됐을 때 이 전류를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사가 대리점을 통해서 고객사에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객사로 지금 삼성전자, 아마존, 샤오미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단이나 뭐 이익률 단에서도 훨씬 더 성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종목 코칩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제품 MLCC와 칩셀 중심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부터 함께 해보면요. 전자기기 부품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부품이냐 하면 소형과 초소형 커패시터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MLCC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커패시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커패시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콘덴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TV나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 소형 커패시터고요. 초소형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GPS나 드론 카메라에 사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MLCC입니다. 보통 MLCC의 대표 대장주라고 하면 삼성전기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MLCC에 대한 역할부터 좀 먼저 보시면 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앞에서 좀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과거에 한 70% 정도는 MLCC에서 코칩이 매출을 비중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3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커패시터 부분에서 좀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대표 제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MLCC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누가 채우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최근 동사의 캐시카우로 칩셀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칩셀 카본이고요. 두 번째가 칩셀 리튬, 세 번째가 칩셀 솔리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칩셀 카본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칩셀 리튬과 솔리드까지 개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칩셀 카본은 그냥 동사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명입니다. 쉽게 커패시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2차 전지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칩셀 카본의 특징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계속해서 전기가 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커패시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칩셀 카본에 대한 특징도 먼저 보자면 일단 일반 커패시터보다는 훨씬 더 용량이 크다. 그리고 출력도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재 위험성이 적고 또 앞에 카본이 붙어 있죠. 그래서 탄소 재료인 활성탄을 원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하는 데 있어서도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급속으로 충전도 그리고 반대로 방전도 가능하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빨간색 부분이 중화권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칩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2021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평균 27%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역시도 10% 이상 계속 기록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신사업 부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앞서 사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하고 있었던 칩셀 리튬과 칩셀 솔리드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칩셀 리튬부터 보겠습니다. 1차 전지 시장을 겨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칩셀 리튬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차 전지, 그러니까 건전지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2차 전지에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와 달리 10분 정도면 급속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사용 기간도 길고 화재 위험도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다만 1차 전지에 대한 문제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사용하고 나면 버려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걸 칩셀 리튬이 좀 대체할 수 있다,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칩셀 솔리드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전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꿈의 배터리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칩셀 솔리드 개념을 함께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고체 전지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전지의 주요 요소가 고체로 되어 있는 전지 형태를 의미하고요.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정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칩 같은 경우에는 국책 과제로 전고체 전지가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비에 대한 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가지고 갈 수 있겠고요. 지금은 연구 개발 단계입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뤄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7일에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 지지선이 어디까지인지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변동성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매도 속에 2740선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장전 지금사에서는 고무소재와 신세계 두 종목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따라가 마루에서는 고려해원과 ISC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관련 종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